모델 한혜진이 전 남자친구의 집착에 관한 일화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2 호구의 차트에서는 연애할 때 내가 했던 호구짓 스토킹이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위 4위에는 24시간 연락에 집착했다가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분 단위로 연락을 하고 부재중 전화를 80통이나 남겨놓는 집착남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사연을 듣던 한혜진은 쉽지 않다. 80통이 뭐냐? 180통도 온다. 녹화 3에서 4시간 사이에 180통이 왔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장성규는 여자친구가 혜진 쓰면 불안할 수도 있겠다고 반응했고 전진도 평범 회사를 다니 사람이면 상대가 연예인 여자친구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혜진은 연예인은 안 그럴 것 같냐? 똑같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를 들은 MC들은 누구냐며 관심을 보였고 이에 한혜진은 아니다.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한혜진은 모델 남자친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혁은 그때 인물들이 별로였냐고 물었고 한혜진은 무슨 소리냐며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강동원이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모델 한혜진은 과거 야구선수 차우찬과 공개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우찬이 전 여자친구인 송다혜와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파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경 모델 한혜진은 야구선수 차우찬이 공개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혜진은 방송인 전현무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연애 1년 만인 지난 3월 두 번째 결별했습니다.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한 김용호 기자는 두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소박한 스타일의 전현무가 한혜진을 만나고 돈 씀씀이가 커졌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한혜진은 더 이상 방송에서 커플은 안 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해 전현무와의 결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혜진은 모델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으 한혜진은 1983년생으로 1999년 데뷔한 한국의 톱모델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모델로 외국에선 HAN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177cm의 키로 지금까지도 현역 모델로 활동하며 꾸준히 몸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었고요. 한혜진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 청와대 공식 만찬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직업이었던 모델에 대한 직업적 애우 차원이었습니다. 또한 한혜진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전 한혜진을 마녀 사냥을 통해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예능감도 있고 무엇보다 나 혼자 산다 에피소드가 재밌었어요. 한혜진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MBC 방송연예대상 인기상을 비롯해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최우수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한혜진은 박나래와 함께 JTBC 보의 마이메드 뷰티 시즌 3 진행을 같이 맡았었는데요.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은 사석에서도 만나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혜진 잠정 하차하고 컴백을 기다렸습니다. 한혜진 나 혼자 산다 출연은 10월 4일 방송부터입니다. 공백기 동안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특히나 하퍼스 바자 화보가 큰 화제를 모았었죠. 한혜진 키는 177cm로 알려져 있는데요. 달심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혜진은 큰 키가 어릴 때는 끔찍한 콤플렉스였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남들보다 큰 한혜진의 키는 남자아이들의 놀림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키로 농구 선수가 될 뻔하기도 했던 한혜진인데 제발 작아지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혜진 꿈은 모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 모델들의 꿈의 무대인 세계 4대 컬렉션을 섭렵한 대한민국 톱모델 한혜진입니다. 한혜진은 1983년생으로 현재 나이만 36세입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으며 어머니는 나 혼자 산다 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혜진은 동일 여자고등학교를 나와 경기대학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원 패션모델 학과를 나왔습니다. 현재 한혜진 소속사는 S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혜연 스타일리스트를 비롯해 이현희, 송혜나, 장윤주, 정혁 등 모델이 속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제품 디자이너 김충재 역시 S팀 소속입니다. 한혜진은 1999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지원한 것을 계기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지원서를 써서 예선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 S팀 대표인 김소연 눈에 한혜진이 들어왔습니다. 한혜진은 모델 생각이 없어서 캐스팅 후에도 거절했지만 결국 설득 끝에 모델이 되었고 1999년 서울국제 패션 컬렉션에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주, 송경아보다는 후배인 한혜진은 해박, 김다울과 함께 세계적인 모델로 나아갔습니다. 한혜진은 한국에서 성장하여 해외 진출에 성공한 최초의 한국인 모델입니다. 지금은 방송인, 예능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정말 유명한 모델입니다. 구찌쇼 최초의 한국인 모델 등 다양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그 코리아 최다 커버 모델이기도 한 한혜진은 해외 생활을 접고 한국에와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패션 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혜진입니다. Mnet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IMA 모델 3에 출연하였는데요. 모델 서바이벌 프로그램 데블스 런웨이에도 출연하였고 요즘 유튜브에 도망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한혜진 인지도가 크게 올라간 건 역시 나 혼자 산다입니다. 절친 모델 김원경과 하와이 추억이라든가 라디오 스페셜 DJ라든가 어머니 집에서 다슬기를 잡는다던가 화보 촬영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기억나네요. 한혜진 소속사 모델 운동회도 정말 재밌었고요. 송경아 집을 방문해서 비누를 만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한혜진은 2017년에 대상에서 4회를 맡았고 일부 오프닝으로 선미의 가시나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운동 사진이라든가 다양한 사진을 올리고 있는 한혜진입니다. 잡지 표지 촬영을 앞두고 몸관리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정말 다이어트 자극입니다. 한혜진은 키가 큰 게 너무 싫어서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우산으로 키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혜진이 전현무와 열애를 인정했을 때 그리고 헤어졌을 때는 정말 포털사이트가 난리가 아니었는데요. 다시 한번 컴백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한혜진 너무 기다렸어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한혜진 응원합니다. 최근 장성기와 일로 만난 사이 방송에 출연했던 한혜진인데요. 호구의 차트에서